질문을 조금 이제 그 교철도의 창립 정신과 관련된 이 남북 관계로 좀 바꿔보겠는데요. 며칠 전에 이제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판문점 선언을 보면 민족 자주의 입장에서 기존에 합의된 남북 간의 합의들을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겠다라는 문구가 분명히 박혀져 있고 이걸 우리 전 결의자들에게 그다음에 지구촌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엄숙히 선언을 했죠. 그러나 지난 2년간 어떤 이 진전이 있었는지 사실 뭐 그거는 의문을 가질 여지도 없는 고립 단절 배제 오히려 퇴행적인 결과를 빚어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남따탈 핑계거리는 없어진 만큼 또 국민들이 어떤 정책이든 소신껏 한번 추진해보라는 의미에서 압도적 의석을 안겨준 만큼 이 남북관계 평화번영 정책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이 새로운 결단과 추진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향후의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과 노력이 필요한지 우리 대표님 견해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실천을 위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 4.27을 맞아서 이렇게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담화 형식으로 발표한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이 북미 간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교착 상태에 빠지고 나가서 오히려 이게 다시 옛날로 회귀하는 국면에 처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미 간의 틀을 벗어난 그러면은 우리 독자적인 남북 관계의 설정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라. 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리고 이번 4.27을 맞아서는 그것을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확하게 보시고 있는 것 아니냐니까. 네. 진단 정확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걸 실천하는 거다. 실천하려고 하면은 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또는 문재인 정부에게 정책적을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말씀을 드린다는 건 맞지가 않을 것 같고 네. 다만 포괄적으로 저는 볼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외교부 장관 또는 청와대 안보팀이 정말로 냉정한 가슴을 안고 한번 다시 반성하고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특수성을 북한 주민들의 정확한 생각과 판단을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외교안보팀이 통일부 외교부 장관이 판단하고 있냐?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17, 2018년 4.17 판문점 회담 이후에 평양에 갔습니다. 9.19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평양 시민을 앞두고 김일성 축구장이었습니까? 네. 5.1 축구장이네. 네. 그 축장에서 15만 평양 시민을 앞두고 김정인 위원장이 옆에 있는 데서 반드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룩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네. 백두산 천지에 가서 두 분이 손잡고 이렇게 손잡고 손들면서 약속했습니다. 북쪽에 있어서는 최고 지도자, 이렇게 최고 존엄으로 불리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북한 주민들에게, 인민들에게 네.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어떤 건가를 잘 모르고 있거든. 이건
그것이 옳고 그르고 간에, 네. 옳고 그르고 간에, 그쪽에 있어서는 이건 정말 절체절명의 지상적 명령이고 꼭 실천이 돼야 된다는 부분. 아마 북한 주민들은, 북한인들은 문재인 대통령, 아, 이제, 그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새로운 희망 열리구나. 곧 눈앞에 보니까 제재도 풀어지겠구나. 그리고 제재가 풀어져서 경제 발전의 길이 활짝 열리겠구나. 물론, 자력 경쟁, 자력 부강의 그 바탕을 갖고 있지만은, 제재가 풀리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 그런 거, 큰 기대를 걸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냐? 안 됐습니다. 그럼 안 됐을 때, 이건 이 국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실제적인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문정인, 네. 그 외교안보 특보. 외교안보 특보는 며칠 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남쪽 답방이 모든 것을 한 칸에 해결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길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저는 그게 뭐 단실 내리는 안 되겠지만은 이 남북 정상 간의 교감의 길이 다시 이렇게 마련이 되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 길이 닦아지는 게 있다면은 오히려 역으로 한 번 더 가는 것이 이렇게 맞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건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은 실제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북미 간의 틀을 벗어나서 남북 말하자면은 틀을 새롭게 구축한다는 진정성을 그런 용기를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당분간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전 단계로 뭐가 필요하냐.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 전에 평양에서 종합병원의 기공식을 가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0월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북쪽 화면을 텔레비전 화면이라든지 보시면 알겠지만은 북쪽은 정말로 전 나라가 이 평양 종합병원 완공을 위해서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에 있는 물자라든지 이런 걸 실어서 있거든요. 근데 그 병원 틀은 갖춰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의료 장비는 어떻게 돼야 될 거냐. 이 의료 장비는 인도적 지원 네. 대상에 들어가거든요. 이건, 네. 이건 제재에 들어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결을 말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좀 뭐 하는 길을 모색해야 될 거야. 단, 거기에 정부가 앞장서지 말고, 네.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뒤에서 민간단체들이 이렇게 열성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 네. 지원만 실제로 해주고 그거 결국 나중에 가면은 정부 당국자 간의 말하면은 접촉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제일 필요하다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문재인 정부는 민간 단체, 민간 교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